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자입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비단계 3개를 한번 채집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다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막 탈피도 하고 짝짓기도 하고 여러가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는 세팅해놓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간단하게 좀 세팅해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간단히 세팅해준 친구들 집에 이제 좀 예쁘게 꾸며주려고 합니다. 거기도 이제 물과 이제 육지 둘 다 있는 팔루다리움 형식으로 이제 좀 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이제 산에서 이끼를 뜯어와서 검역을 해놔가지고 그것도 이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꾸밀 곳은 이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비단계 한 쌍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있으면 포란할 것 같기도 한데 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딱 이제 육지도 만들어주고 이끼를 꾸며도 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좀 물품 좀 빼고 이제 물 좀 빼고 이랬는데요. 일단 육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래들을 한 곳에 다 옮겨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지처럼 이제 좀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육지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물 쪽에도 이제 바닥재가 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건 이따가 좀 더 채워주고 일단 물을 좀 난 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부유물이 많아서 다 갈아주진 않고 조금만 일부만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만 갈아줄게요. 또 너무 갈아주면 얘네가 적응 못할 것 같게 돼가지고 이 정도만 갈아주고선 이제 대망의 제가 준비했던 이끼나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제가 진짜 보자마자 아 이건 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예쁜 이끼나무입니다. 짜잔. 와 여러분 이게 제가 다 검역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놔뒀거든요. 일단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서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 완벽하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끼가 물에 바로 닿으면 또 안 좋으니까 제가 좀 이제 돌 같은 걸로 높이를 좀 높여줄게요. 자 이제는 물을 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해서 이제 이렇게 천천히 물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 저는 얘네 키울 때 너무 막 깊게 안 해줘도 됐어가지고 한 물에 이제 몸을 완전히 담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넣어줄게요. 이제 보면 한 5cm 이상이라 지금 여기 좀 낮아 보이는데 이따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오, 부족하면 또 채워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충 이제 틀은 좀 잡아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이끼 같은 것도 있고 뭐 수채도 있긴 한데 얘네가 다 뜯어먹거든요. 수초 같은 것도 이끼도 분명히 뜯어먹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예쁘고 먹이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굳이 이제 막 뜯어먹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끼 같은 거 뭐 식물 같은 거 안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바닥면에 좀 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더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대충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나무가 이끼가 진짜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개체들을 투입해주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비단계 한 쌍을 넣어줄 건데요. 수컷은 이미 들어갔어요. 제가 방금 영상 찍는다고 찍었는데 아, 안 찍혀가지고 일단 이제 암컷개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암컷개체가 포란개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새끼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짝짓기도 하는 걸 제가 목격했거든요. 자 이제 들어가라. 어? 안 들어가네? 들어가. 자 일단 이렇게 암컷개체가 여기 이렇게 좀 구석구석 다니는 것 같고요. 수컷개체는 지금 저기 뒤쪽에서 지금 좀 와리가리 하고 있네요. 저쪽에 보이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끼가 좀 잘 자라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먹이도 되고 은신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좀 육지 같은 느낌이 나는 곳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들 둘이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완성된 여기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뭐 여러가지 추가도 해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이제 냉각기도 이제 설치해주고 여러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그건 그때 하고 이제 지금은 과연 산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